이어서 19위는 다재다능한 매력의 소유자이자 대체불가 예능퀸 박나래 씨가 차지했는데요. 아, 진짜? 저런 거를, 저런 거를. 놀라셨죠? 박나래.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솔직 담백한 입담이 빛을 발하며 예능 대세로 떠오른 박나래 씨. 하지만 흙수저였던 반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건설 사무소를 차리신 거예요, 크게. 이제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술만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술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당시 안양예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나래 씨는 비싼 학비와 하숙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2006년 22살의 나이에 KBS 공채 코미디언 최연소 합격자가 되며 승승장구할 듯 했으나 무명이 길었죠. 예. 다 깨졌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데뷔를 한 이후에도 10년 가까운 무명 시절을 보내며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을 엄청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삼각김밥하고 라면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술만 마시면 그렇게 편의점에 가가지고 습관 무시 못해요. 컵라면을 그렇게 쓰러워요.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대세로 발돋움한 박나래 씨. 알기로는 제가 1년 벌고 박나래가 한 달 만에 번다는 그런 소문이. 아유, 어쨌든 그래요. 2주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뉴 나래빵. 저의 새로운 집입니다. 뉴 나래빵 최초 공개합니다. 지난해 한남동 고급 빌라로 이사한 박나래 씨. 더욱 넓어진 내부와 화려해진 인테리어. 월세만 약 천만 원으로 알려져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제 누나가 해줬습니다. 누나가 선물로. 남동생 결혼 선물로는 신혼집을 주는 박나래 씨의 남다른 플렉스. 멋지네요, 진짜. 진짜 멋집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천생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19위였습니다.